자,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패러디송 수업을 할 텐데 제가 교직을 처음 시작을 특성화고 했어요. 특성화고 공고.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때 이미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완전히 놓아버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영어에 관심 자체가 없는데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에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해가지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수동태 참가예요. 얘네들이 수동태란 말도 어려워해 처음에. 그래서 아 수동태는 하다 했다는 능동태고 하다 했다는 능동태고 돼지밭이단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는 수동태야. 돼지밭이랑 수동태. 근데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야 돼. 주목을 바꾸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 비동사, 과거분사, 아이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건진 게 수동태 참가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1학년은 수동태 참가를 아직 들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고 1학년 교과서는 수동태가 아직 안 나오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에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이쪽 오른쪽 QR 찍고 들어가시죠. 오른쪽 QR 여기 패러디송 하는 거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참가를 영어 시간에 배운 학생 2학년 중에 영어 시간에 배운 학생 있어요? 수동태?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어 영문법 짜증나 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던 것들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바라보고요. 왜 영문법은 이렇게 짜증나게 어려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언어라는 게 어려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언어라는 건 어려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핵심 원리를 찾다 보니까 네, 됐다. 그래서 수동태 참가를 수동태 참가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EBS에 출연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얘네들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아니고 사실은 하반이라고 하는 그지? 영어를 정말 싫어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한번 보세요. 교재 예, 몇 쪽에 있을까요? 관계 대명사 몇 쪽에 있을까요? 관계 대명사 송이 아, 69쪽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이유, 청인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얘들아 이게 관계대명사다 필기해라 그러고 칠판 여기부터 저 끝에까지 써준 거예요. 근데 한 5분 설명하더니 다 지우고 또 칠판을 써줘. 와, 세상에 영어 못해 먹겠다.
저렇게 지루해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아 관계대명사라는 건 두 문장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은 명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때 뒤에 있는 명사가 슝 앞으로 와. 그래서 이걸 연결해 준다. 중간에. 그런데 이게 요거는 무슨 빛일까요? 사람인자 사람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후주흠 요 세 가지죠. 그죠? 근데 선행사가 요거는 무슨 표시야? 사람 아니다. 왜? 별거 아니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면 위치, 옴위치, 위치. 요 세 가지. 근데 이 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은 앞문장의 역할에 따른 거야? 뒷문장의 역할에 따른 거야? 뒷문장의 역할에 따른 거야. 앞에 문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뒷문장 소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이렇게 하는 거. 괜찮죠? 오케이. 네. 다 같이 들고 두 손 들고 주먹 쥐고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요. 여기까지 시작. 두 아이고 액션을 취해야지. 자, 이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수업의 장점이 또 뭐냐면 지금도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한자를 잊어버렸는데 손으로 쓰면 한자가 나와. 그 몸으로 외우는 게 머리로 외우는 것보다 더 오래 가. 자, 좀 이렇게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 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후줌. 사람 아니면 위치 위치 위치. 뒷문장 속 역할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오케이? 네,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맡은 구역에 가셔서 네.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요. 친구들이 한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쉬는 시간에 송 선생님, 선생님 유튜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선생님이 유튜브에 열린 영상이 몇 개쯤 되게요? 300개. 대충 알아맞히면 제가 500개. 50개. 600개. 스마트밴 터치폰을 드릴 수 있나? 300개. 50개. 75개. 세 분만 80. 더. 80 또. 90. 90 또. 100개. 예? 50. 120. 너무 형없이 모자라. 4,000개. 아, 네가 제일 비슷하다. 와. 예, 한 7,000개 올렸어요. 와, 나 4,000개 차이 난다. 예, 7,000개니까 내가 올렸어. 근데 조회수가 별로야. 100. 왜냐? 진지해서. 진지해. 근데 그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이게 동영상으로 갈게요. 자, 조회수 랭킹 1위가 뭐냐면 너무나 허접한 이 노래입니다. 와우. 조회수가 23만. 23만. 18만. 18만. 아니 이게 무슨 조회수가 18만이 되냐고.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누구 목소리일까요? 네, 선생님입니다. 네, 제 목소리입니다. 와. 자, 여기 우리네 다 준비합니다. 와, 간지난다. 아, 이게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진지하면 안 되는구나. 진지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거를 녹음을 하십니다. 녹음을 하시되, 그냥 밋밋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근데 노래를 나는 워낙 잘해. 그러면 하셔도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야, 잠깐만, 잠깐만. 수업 끝났어? 애들이, 이거 제가, 왕도산에 가서 이걸 하나 샀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수업부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수업을 했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인기가 떴어. 그래서 바로, 아, 음성변조를 하면 대박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일은 녹음을 2인 1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인 1조. 왜냐면 한 사람은 반주를 틀어줘야 되고, 반주로. 네, 그리고, 네. 2인 1조로 해서 두 곡을 선생님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사악 해서 예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두 분 영어 선생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선생님의 여기는 이제. 이건 초등중학교 2학년 애들이 수업 시간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찬바랑 똑같은데? 부사적 용법이 많잖아, 그렇지? 외울려면 힘들잖아. 하려고 목적 해본 이 결과 하는 걸 하는 걸 보여 그 이유 한다는 네. 두 가지 그러니까 한 진짜 자기 생목으로 하시려면 나와서 촬영에 임하시면 돼요. 근데 I take that back. 전에 취소할게. 아, 뭐야? 네, 마지막에 취소하세요. 아, 촬영 취소해요. 근데 그 아까 그 영상들도 조회수 몇 천씩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저 위에 반주 MP3가 여기 지금 주소 가시면. 반주 MP3를 여기 조금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시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주를 내려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반주를 두 곡을 내려받아야 되겠지? 두 사람이니까 내려받아서 한 사람이 반주 틀어주고 한 사람은 녹음하고 그래서 두 곡을 선생님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네, 자, 그러면 네, 갑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아, 뭐 잠깐만요. 여기 반주 파트. 휴대폰으로 내려받을 사람들은, 그리고 휴대폰으로 내려받을 사람들은 여기 눌러서 맨 아래로 내려가야 돼. 맨 아래로. 근데 지금 크롬북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첨부 파일 29.
여기 부분에 있어요. 청복 파일 여기에 반주가 있으니까 빠른 반주도 있고 보통 반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여러분들이 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9곡의 반주가 여기 곰세마리, 중대쌤, 넓고마 인디안, 민주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서 노래를 나가 옆작품하고 옆에 음성변조기 앱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무료 앱으로 음성변조기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공개하기 어렵다 그러면 음성변조기 쓰셔요. 패러디? 여러분의 작품은 내년 수업 시간에 수업시간에 활용될 거예요. 우리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 돼? 누가 노래 부를래? 너가 보컬이야 사실. 내가 보컬 할게. 나 노래 잘 불러. 나도 밴드로 BMW에서 보컬 제이 받았어. 아니? 우리 팔꿈사 소모 불러야 돼. 팔꿈사 소모. 팔꿈사 8개 있는 거? 왜 있다고? 불러야 되나? 야, 우리 음성 변조 해야 돼. 내가 해줄게. 응. 근데 어떡해. 뭐지? 뭐? 태어났습니다. 너 삼성이야? 너 거야?
아이폰 쓰고 싶다. 전화가 진짜 욕해요. 와. 왜? 전화가 옆에 있는 거야, 대체. 지르지. 와. 이 소리 나 따라했어. 좀 짰나? 이 정도 해야지. 마이너스 8도래. 네. 진짜 못생겼다. 일단 어떻게 만들어? 저희 음성 변조기가 없고요. 네. 음성 촬영하고. 아니 먼저 얘들아 음성 변조를 하려면 음성 변조 앱을 깔고 음성 변조 앱에서 해야 되는 거야. 아. 음성 변조 해가지고 변조 시키면 좀 어려워. 복잡해. 그러니까 음성 음성 변조 앱. 인사 표정이 있네. 여기에 QR코드를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여기 가면 다른 학생들이 한 작품들이 있어. 그걸 참고하라는 얘기야. 미쳤나봐. 아 나 미쳤나봐. 나 사실 미쳐가고 있어. 미니언즈 핸드폰 줘봐. 줘봐, 내가 해줄게. 이따 네가 다 해. 효과 적용 음성 가난기. 아, 노래만 부를게. 그래.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에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호호성. 사람만이면 위치 오브 위치 위치 등분명수 역할에 따라 세중에서 잘 지렸다. 아니 누구 홍어야? 안한거야? 이대로 데뷔하면 되는거야? 이대로 데뷔하면은 음성 변조를 하면 빨라질 수 있어. 소리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좀 느리게 해도 괜찮아. 진짜 니가 반주 틀어줘. 반주 반주? 반주를 어떻게 틀어? 반주 네 폰으로. 나 폰 없어. 장가지 왔어. 내 폰이 없대요. 어떡해요. 내 핸드폰이 없대요. 같이 가져와도 돼요. 두 개로 이걸로 음성 녹음을 하고 이걸로. 그렇지. 반주라면 그게 더 좋지. 내 핸드폰이 없어요. 그럼 내 걸로 해. 아니 이것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